5대 전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산 2승 3무 무패입니다. 광주가 우세합니다. 네. 대구는 최근 5경기 2승 2무 1패입니다. 광주 최근 5경기는 2승 3무 걸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중앙 돌파. 오, 네. 나왔어요. 그대로 슛! 오, 살짝 빗나갑니다. 안동혁의 슈팅. 자, 좁은 지역에서 압박을 받았었는데 그걸 잘 벗어났었고요. 예. 그리고 슈팅까지 이어갔습니다. 코너킥 감겨져 옵니다. 멈퍼스 쪽 헤딩. 최우정이 머리 맞고 떴어요. 다시 한번 헤딩. 뒤쪽 빠져나오고. 오! 또 벗어나네요. 왼쪽 골포스트를 살짝 스쳐 지나갑니다. 자, 이한샘 선수가 중앙 수비수인데 세트피스 상황에서 도움을 주고자 올라왔다가. 네. 잡아놓고 세 선수 사이 뚫고 나오면서 짧게 줍니다. 뒤쪽 흐른 볼 한 번에 빠른 연결. 최우정 멀리 나왔어요. 띄워줍니다. 벗어납니다. 네, 잘라 들어가면서 정말 잘 박아놓는데요. 예. 아, 골문 안으로 들어갔으면 정말 위협적인 슈팅이 될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나 페레르 감독이 순식간에 일어나면서 이쪽으로 던지는 모습이 계속되는 헤딩. 이행수가 측면으로 살짝 띄워줍니다. 아, 끊었어요. 광주의 공격. 자, 올라갑니다. 속도를 냅니다. 근데 원거리 슈팅. 뭐야, 골절. 쪽으로 살짝 찍어 차줍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 이제 올립니다. 왔어요? 네. 박준혁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가운데로 골 보냅니다. 황윤수 전진 패스 잡고 돌아섭니다. 어때? 야, 1대0 대구입니다. 자, 순식간에 앞쪽으로 찔러주는 패스에 대한 대비가 예. 잘 되지 못했던 광주. 자, 먼저 선제 득점을 해도 힘든 상황인데 먼저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찔러주는 패스에 대한 대비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볼을 잡은 선수에게만 예. 집중하다 보니까 볼 뺏겼습니다. 김동섭 광주의 공격 올라갑니다. 오른쪽으로 박스 모서리 부근에서 세워놓고 가운데 연결해서 이승기! 이승기의 슈팅이 높이 떴습니다. 측면으로 터치라인에 붙어있습니다. 조금씩 좁혀들어오고 있는 안동혁 한 번 더 꺾어줍니다. 자, 뒤쪽에 올라오는 선수가 크로스를 띄워줍니다. 네, 있어요! 벗어납니다. 자, 끝까지 최우종 선수가 경합을 해주면서 김동섭 선수가 휘어져옵니다. 먼퍼스죠. 헤딩! 가운데 내면서 골키퍼 박준혁이 잡았습니다. 좀 더 정확성 있는 정확도가 높은 축구를 구사해야 되는 광주의 입장인데 네. 또 공격 라인이 완벽한 슈팅을 때리기까지의 네. 그 전의 작업이 아, 네. 슛! 수비 못 맞았고요. 도로 전진 패스 가운데 나가야죠. 한 번 더 밀어줍니다. 좋아요. 김동섭. 자, 가운데 있어요.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어요. 김동섭! 아! 네, 네, 자, 김동섭이 정말 침착하게 드리블해 나가면서 예. 아, 먼저 포스트를 봤는데요. 박준혁 골키퍼가 정확한 판단을 하면서 각도를 줄였었고요. 예. 그래도 이 정도면 좀 마무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광주가 볼 잡았습니다. 가운데 이번에 왼쪽으로 이승기 잘 들어주는 패스 잘 들어갔습니다. 측면에서 크로스 뒤쪽에 슛! 됩니다. 김은선의 슈팅. 이승기 선수가 측면으로 잘 내줬고 예. 적절하게 크로스가 올라왔었는데요. 계속되는 대구의 공격 돌면서 밀어줍니다. 최호정 올라왔습니다. 최우정 박스 모서리 보면서 접어놓고 가운데로 연결. 송재를 뒤로 빼주고 먼거리 슈팅. 과감하게 한번 슈팅을 시도해봤었습니다. 짧은 패스 연결. 네네네네. 왼쪽 김동섭 중앙에서 잘 뒀어요. 빼줍니다. 슛. 아, 그 전에 몸을 날려서 막아냅니다. 있어요. 다시 한번 있어요. 있어요. 아, 네. 아, 박준혁 골키퍼 잡아냅니다. 자, 지금은 주앙바울로 선수가 물론 머리를 갖다 댔지만 주앙바울 선수 머리에 맞지 않고 뒤에 이승기 선수에게 볼이 갔다면 훨씬 더 나은 찬스를 만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보시죠. 예, 예, 이 장면입니다. 여기서 주앙바울 선수가 약간 헤딩 슛. 선수의 압박 풀어나오는 과정. 자, 이승기입니다. 왼쪽 연결 그대로 슛. 오! 골대를 네. 넘어갑니다. 자, 주앙바울 선수에게 바라는 역할, 바라는 장면이 저런 장면입니다. 잡자마자 센스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톡 감아차면서 골키퍼 앞쪽으로 짧게 밀어주고 본인 들어가는데요. 꺾어주는 패스는 최우정에게 있어요. 낮게 준비한 좋아 슛! 음악 굴절됐고요. 다시 한번 슈팅! 낮게 주고 좁은 공간을 짧은 패스로 빠져나와서 오늘 슈팅까지. 자,
지금 대구에게 물론 먼 거리에서 슈팅 기회를 내주고 있지만 자, 이제 대구의 황유수. 공격입니다. 황유수 속도를 내면서 박스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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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요. 자, 접어주는 패스. 그러나 마지막에 노행석을 뚫지 못했습니다. 황유수 선수가 이제 스피드가 있고 기술이 좋은 선수거든요. 대구의 코너킥 올려줍니다. 자, 헤딩. 그리고 문 뒤로 넘어갔습니다. 김대열의 헤딩 슈팅. 자, 한 번에 길게 외곽에서 헤딩. 떨어진 볼 때려요, 때려요. 송재환의 슈팅 맞고 불찰 벗어납니다. 자, 지금 계속적으로 상대의 공격에 시달리고 있는 광주의 모습. 예. 한샘! 사람, 사람! 집중해! 자, 최만희 감독은 이한샘 선수에게 좀 더. 헤이! 광주 빨리 승점 1점을 추가를 해야지만 마지막까지 강원이 추격할 수가 있어요. 네. 자, 가운데에서 대구의 공격 측면 빼주고 송재현이 잡았습니다. 박스 모서리 부근에서 한 번 더, 한 번 더. 두 번째. 더 있어요! 벗어납니다. 송재현의 슈팅. 생각만큼 이제 왼발 아웃사이드에 감기지 않으면서. 자, 담아줍니다. 헤딩! 들어갔다! 자, 두 번째 골. 대구 최호정입니다. 유경렬이 떨어뜨린 볼을 박호주 골키퍼가 막았습니다만 마지막에는 최호정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만약 더 열리게 된다면 광주는 다음 시즌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자, 여기서 최호정 선수가 예, 땅을 쓸어내듯이 네. 양 팀 모두 다섯 개씩 코너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맞춥니다. 휘어져 오는데 반대편으로 반대편으로 흘러나갑니다. 자, 헤딩 돌려놨어요. 박스 모서리 부분 가운데로 뚫고 들어가면서 박기동 짧게 내줍니다. 그대로 슛! 이번에 길게 박스 안쪽으로 투입 등에 맞고 떨어진 볼 주앙 파울러! 있어! 다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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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위에 아, 제쳐놓고 다음 기회를 봐도 괜찮을 뻔했었는데요. 여기서 아, 오늘 박준혁 골키퍼의 판단이 너무나 빠릅니다. 예. 정말 길게 이용열의 헤딩 가슴팀 이후에 슛! 막아내는 박준혁 골키퍼. 김은선의 슈팅.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4대3! 4대3 상황. 왼쪽 주면! 네! 잘 틀어줬습니다. 이진호! 자, 이진호! 나가는 박규진 골키퍼. 이진호가요, 건너면에서는 앞쪽이 많이 열려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첫 번째 트래핑이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그런 트래핑을 하면서, 각도 있는, 각도가 살아있는 슈팅을 아주 힘들게 보입니다. 보시죠. 여기서. 맞고 나갔고요. 다시 한번 헤딩! 펀칭 박규진! 아, 이진호의 두 번의 슈팅을 모두 막아내는 박호진 골키퍼. 보셨죠? 가운데로 짧게 줍니다. 잡고 돌아서 김동섭 연결해 줍니다. 그대로 슛! 있어요! 아, 네. 연결이 되면서 주황 파울러 슈팅까지 잘 유도를 했었는데요. 대구의 수비진이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패스 통해서 뒤로 연결해 줬고요. 다시 한번 주황 파울러에게 연결했는데요. 주황 파울러. 그리고 뭐, 그쪽에 쓰던 수비수를 제철하면서 슈팅까지는 성공했습니다만. 이렇게 빼주고 이진호 가운데로 들어온 선수 봤어요. 송재현입니다. 송재현입니다. 송재현, 송재현, 송재현. 박호진 골키퍼 골을 내주지 않습니다. 자, 이거 들어갔으면요 완벽하게 광주가 무너지는 골이 될 뻔했습니다. 자, 이진호가 들어오는 송재현을 봤고요. 자, 여기서 송재현 선수가 치고 들어오면서 아, 돌파를 잘했죠. 네. 박희성 선수가 너무 쉽게 송재현 선수에게 돌파를 당했었는데요. 자, 저쪽 흐른 볼 한 번 더. 이번에는 왼쪽 측면입니다. 왼쪽에서 크로스 올라옵니다. 중앙에서 헤딩. 자, 가운데 볼. 네. 결국 주심에 있을 다시 한번 뛰어주면서 공격에서 앞에 떨어뜨렸는데 수비가 한 발 빠릅니다. 자, 뒷공 건보고 띄워줬어요. 이진호 들어갑니다. 이진호. 자, 이 슈팅이 골로 기르지 않는 건 송재현. 네, 송재현 선수가 저럴 찬스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네. 자, 거의 들어갔다고 판단이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자, 광주. 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2012 현대 국회의원 43라운드 경기 대구와 광주의 경기 2대5로 대구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